자, 이번에 잡아볼 향유고래예요. 향유고래 특징이 머리가 좀 네모나고, 입이 크고, 턱이 크고, 눈이 좀 아래쪽에 있죠? 여기 좀 아래쪽에 있고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대형 고래예요. 잡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, 제가 어릴 때 창작한 거라서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을 거예요. 정문에 보면은 그리고 이런 느낌. 대왕고래 잡아먹고 그 모비딕이란 소설에 나왔던 고래가 향유고래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. 자, 그러면은 이제 접어볼게요. 일단 아이스크림 잡기부터 시작해요. 제가 어릴 때 창작한 거라 그 예전에 공룡 종잡기 책이라고 있었죠? 그 책을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접었던 거예요. 거기에 나왔던 것 중에서 아이스크림 접기, 그 다음 학접기 한거 있었죠? 자, 아이스크림 잡기 하고, 여기 학 잡기 하는 거. 아이스크림 잡기 하고, 여기를 이렇게. 여기를 학접게 해야 되니까 펴서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학접기가 됐어요. 이게 아마 여기였나 했을 거예요. 저도 좀 헷갈려가지고.
여기 한 거를 이렇게 이렇게 접는 게 예전 공룡 종이접기 책에 이런 식으로 접는 게 좀 있었죠? 저 그 책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옛날에 창작할 때 갖고 이런 식으로 접는 게 몇 개 연구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려줘요. 여기도 반절 잡고 여기도 저기 이렇게 됐죠?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기가 여기 머리가 될 거고 여기 이걸 여기 턱 여기는 이걸 잡아 빼서 여기 꼬리 만들 거예요. 잡아 빼서 그럼 일단 한번 잡아 뺄게요. 이렇게 자, 앞에서 꼬리 할거 늘렸고, 여기도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턱을 만들고 여기 턱을 좀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얇게 할게요.
얇게. 이렇게 얇게 하면 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. 여기도 이렇게 좀 겹쳐져가지고. 이걸 올려야 되는데. 네, 여기 있던 거를 좀 이렇게 빼서. 이렇게 하고 올려야 돼요. 또 빼고 이거를 여기 머리 될 거잖아요. 머리 될 부분을 이렇게 여기 맞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요. 하고 여기를 좀 내려서 이렇게 내릴게요. 눈을 표현해줘요. 야, 이게 눈이다. 눈. 뒤집어서 여기도 여기 기준 맞춰서 여기를 이렇게 다시 잘 내려서 눈을 만들고 이제 여기 적당히 뒤로 빼요.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 게 싫으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여기 턱 만들 곳을 이렇게 하고 여기 좀 남아 있잖아요. 이건 이렇게 해서
전에서 이렇게 잘 조절해서 하시면 돼요.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머리 입체감을 주는 거죠. 약간 너무 긴 것 같다 싶으면 더 집어넣고. 이렇게 하든가, 뭐 이렇게 하든가 편하신 대로. 더 집어넣어야겠다. 적당히 접어서 집어넣고. 약간 동그랗게 깎고 깎아서 이쯤이 나을 것 같네요. 깎고 깎고 이런 식으로 머리는 됐어요. 조금 그냥 통일시킬게요. 이렇게 머리 좀 비율 맞추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. 자, 대략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주면 되고요. 이제 나머진 간단해요. 여기 팔 만들 부분을 그리고 이쯤이면 되겠죠? 이렇게 하고 여기 팔 될 거니까 좀 얇게 이렇게 팔 나오게 주고 여기는 이렇게 가려주고. 그냥 이제 같이 넣어줘요. 넣어주면 이렇게 됐죠? 여기 여기도 똑같이
이렇게 내려주고. 자, 이제 상체 쪽은 다 됐어요. 여기 꼬리. 꼬리는. 여기에서 여기 맞닥뜨린 부분, 여기서 여기 닿게 하고, 그 다음 다시 여기 절반. 이렇게 여기 하고 그 절반을 이렇게 다음에 여기 물갈퀴 꼬리 지느러미 모양대로 잘 다듬으시면 돼요. 꼬리 지느러미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? 물갈퀴 모양으로 다듬고, 아니 꼬리 지느러미 모양으로 다듬고, 이제 여기 이제 다 된 거거든요. 이제 여기 아랫부분을 좀 둥글게 깎을게요. 깎아서 여기 좀 꺾이게 하면은 이러면 향유골이 된 거예요. 여기도 깎아서 여기 뱀이 또 좀 둥그스럽게 다듬고 여기 좀 둥그렇게 다듬고 다듬으면은 이런 모양으로 향원거리가 된 거거든요. 이번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머리 좀 비율 조정하느라 시간 좀 걸렸죠? 그러면 이제 향유골의 잡기 완성입니다. 향유골의 잡기 완성. 끝.